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카운패스 지역 블루커 산불 피해 한인들을 돕기 위한 구호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불교단체 해인회에서는 성금 $1,000을 LA 한인회 측에 전달했으며 오늘 대한장의사에서도 $3,000을 기탁했습니다. 피해 한인들을 위한 구호 물품 지원도 이어졌는데 LA 한인회는 어제 빅터밸리 한인회에 지난 22일부터 모은 성금 $32,570와 함께 의류와 텐트, 침낭 등 다양한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의회 위안부 결의안을 주도했던 마이크 온다이원의 한인사회 기금 모금 행사가 오늘 타운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6월 예비선거에서 1.7% 차로 2위에 그쳤던 훈다이원은 투표율이 60% 가까이 올라가는 본선에서는 무난히 승리할 것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There's about 28% of people who are undecided who have not heard about our race. So that gives me an area that we can concentrate on. Go after the undecided. 이날 행사에는 윤석원 태평양은행 이사장과 하기환 전 한인회장, 단리 LA 패션마트 회장 등 주요 한인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희망나눔 자선골프대회가 어제 160여 명의 한인 경제상공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한인상의 측은 대회를 통해 모인 수익금 전액을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일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상의 측은 회장단과 이사장단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10월 중 수익금을 기부할 단체 또는 기관을 선정하고 11월 추수감사절을 전후해 기금을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출신의 30대 한인 여성이 2016 영 리더에 뽑혔습니다. 미국과 아시아의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창설된 비영리 재단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연대에서 지역 담당 디렉터로 활동하는 실비아 김 변호사를 올해의 영 리더로 선정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토론토의 탈북자 인권단체인 한보이스를 설립하는 데 참여해 북한 인권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